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동굴 아래길에 위해 이어서 동굴 아래길 깊은 곳 1에서 똑같이 10분간 경험치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킬 나고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자 좀 맞추고. 네, 유튜브 영상 찍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동굴 아래끼보다 경험치 많이 주던데. 일단은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3킬 난다는 게좀 크지 않나 싶고, 박자를 놓치면은 놓쳐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매선은 한번 주워줘야 되니까 먹어주고요. 일단 기참으로 잡으면서 매소를 좀 주워 먹읍시다. 사냥하고. 아, 저기 확률이 3킬이라 가지고. 첫잼 나왔고요. 이제 10분이에요. 동굴 아래길도 제가 10분 체크해 놨거든요. 여기도 10분 똑같이 하려고요. 조건이 똑같으니까. 사냥 재밌으니까 나죠. 경험치 올리는 맛이 얼마나 재밌는데. 핑크색은 간단하게 공격력 버프 스킬 지속 증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먹을 때는 귀찮으로 해야겠다.
좀 줄이자. 노래 소리가 좀 큰 거 같네. 버프 쓰면은 2킬이고요. 버프 안 쓰면 3킬. 이래가지고 현재 다른 맵을 못 가고 있죠. 한 개 말할 동안 만 개 먹었냐고 모르겠어요. 안 재봐서. 아, 노래. 다시 뒷부분 틀어. 아, 10만 원 한번 바꿔. 확실히 버닝 8단계라 그런지 전 메이플 말고 다른 게임 하는 거 없습니다. 나는 메이플한 거 딱히 후회한 적 없었던 것 같은데. 아, 그럼요. 아랫길처럼 똑같이 10분에 종료합니다.
대강 먹고 마무리 해보자. 오케이. 10분에 690만. 동굴 아랫길에서 한 700만 정도 먹었는데 생각보다 차이가 별로 없고요. 경험치 차이는 한 6억 정도 차이가 나네요. 동굴 아랫길 깊은 곳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사냥 감사합니다.